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순입니다. 아, 대구 여기 두 번째 제가 연사를 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도 뭐라 말을 해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해수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이 나라 어른들, 보수들, 대구의 보수가 성지죠. 대통령이 네 분이 났습니다. 이명박은 저기 포항이니까 대구가 아니죠. 예, 대구의 성지 대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대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젊은이들은 길을 막고 갑니다. 기가 따갑답니다. 그 기가 따갈 만큼 이 나라가 형편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기 어른들 가슴이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찢어집니다. 목이 메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나라가 무너질까봐, 공산당으로 변할까봐, 얼마나 어릴 때 가난해서 살다가 이렇게 좋은 나라, 자유로운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그 박정희 대통령 뜻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 100년 뒤의 세대들도 우리가 누렸던 이 경제와 이 평화와 이 자유를 누르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태극기 들고 계신 어른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 남은 목숨 끝까지 태극기로서 이 나라 지키고자 곳곳에 태극기 들고 그 수많은 물결이 서울로 몰려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서울에는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대학교가 이제는 정신을 차릴 듯 합니다. 그런데 아직 대구 국민들은 젊은이들은 길을 막고 갑니다. 진실이 뭔 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애국을 배웠습니다. 방공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애국 저 물 건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뭐 하는 짓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읽고 계시나요, 젊은이들? 그 김정은은 고사표로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뼈를 형체도 없이 피 하나 남기지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김정은 집단입니다. 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집단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 평양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불쌍한 우리 조국, 우리 국민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 김정은 집단들은 지금도 우리 남쪽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죠. 그런데 저 문재인은 이 나라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나라에서 돈도 벌고 자유도 만끽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고작 하는 짓은 공산당 찬양입니다. 아니 공산당이면 괜찮습니다. 바로 저 괴물 같은 집단, 공산당과 틀린 왕족 같은 저 괴물 같은 집단에 빠져버려서 이 나라를, 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은 물 건너갔습니다. 아예 38스는 지뢰밭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거 복구하는데 4개월 걸린답니다.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탱크가 완전히 달려도, 무거운 탱크가 달려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다리도 놓아줬습니다. 쳐들어오라고, 쉽게 들어오라고 22사단을 모조리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해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 때문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피는 속지 않았구나. 군인이 한 분이라도 살아서 저렇게 자기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네, 만세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직도 태극기가 들만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똑바로 들으세요. 문재인 정권이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산천분 탄저균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탄저균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 문정권은 3,000분 탄저균을 구입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북에는 탄저균 보유국가의 집단입니다. 이북에는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3패스는 우리는 다 철거했지만 저 문재인은 남쪽으로 미사일을 대치 17대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고사포도 대치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에 우리 부산까지 날아가는 그 미사일에 탄저균을 싣고 서울은 금방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너무 높은 건물 서울에 가보셨죠? 높은 빌딩과 저 수많은 기계와 문명을 아니 북에는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를 고스란히 가지려고 아니 해체시키지 않고 인간만 우리 남쪽 우리 국민들만 죽으면 김정은은 그것을 몽땅 차지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통일하면 그냥 악수하고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김정은은 집단체입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집단체가 우리 평화를 만번 우리 국민을 좋아할까요? 평화를 아는 국민들한테는 그런 집단체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을 해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맛보고 평화를 맛본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집단 김정은은 우리와 통일을 하려고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모조리 죽여버리면 되니까요. 자기한테 자기 왕국을 건설한 데는 우리 남쪽 국민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탄저균 한 방으로 그냥 모조리 몰살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실을 왜 젊은이들은 왜곡하고 모른 척 하시려는 겁니까? 일어서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저 문정권을 내쳐야 됩니다. 탄저균 예방접종 그들만 맞는 사람 앞으로 이북에서 탄저균 쏠 때 그 3,000분 누가 맞을까요? 우리를 줄까요? 지금 탄저균 예방접종은 전 세계에도 없답니다. 거기 마지막이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까고 싶은데요. 네, 행진 시간상 짧게 하고요. 제가 대구에서요. 대구 성지 이 대구에서 유승민 동구 유승민 사무실이 방촌동입니다. 거서 한 달간 집회를 내놨는데요. 35분 31일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승민이가 어떤 인간입니까?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배반하다 하다 못해 김무성과 자기하고 내각제로 하면 영원히 자기가 이 나라를 금지고 가지고 놀 줄 알았는가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니 그 길로 재지은 자들이 도둑질 많이 했는 자리 바로 박근혜 대통령 깨끗한 우리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붙인 저 유승민 김무성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5년 단임 태극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만 하면 그만두고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 나라에 웬 내각제입니까? 대통령은 바깥에 나무 날아서 그냥 나라와 대통령 국비끼리 만나는 그런 일만 하고 내각제는 모든 살림과 경제를 가지고 노는 그런 집단체를 지금 김무성 유승민과 가지고 놀러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옳은 인간입니까? 비례대표에서 섞은 것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들고 말 잘 들으면 자리 한 자리 주는 그런 국회를 그렇게 섞어서 문재인이 지금 이런 작당을 하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8등에 전부 다 300명이 가만히 있는 것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진정으로 우리 세금으로 사는 인간이면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 정신 차리면 그렇게 쉽게 국력을 저런 식으로 하는데도 아무 소리 하는 저 국회의원이 우리는 서급 빠진 짐승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만든 것이 누굽니까? 바로 대구 저 유승민입니다. 여러분 많이 와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은이들 똑바로 듣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비행기를 뜨면 김정은이한테 허락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 훈련을 받으면 군인들이 훈련해도 김정은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외교 도장을 찍은 국방 문재인이 정권이 옳은 정권입니까? 서거 빠진 저 악마가 더 어린아이한테 허락을 받고자 하는 저 문재인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준 저 문재인을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보실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공화국입니다. 근데 저 집단 어린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비행기 떠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한담한 일이 뭐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은 죄인이고 악마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도 안 될 인간입니다. 문재인을 때려잡자! 문재인을 때려잡자! 문재인을 때려잡자! 하루빨리 때려잡아야지 대한민국이 그나마 경제가 바닥 덜치겠습니다. 500년, 100년 뒤로 가지 않게 여러분 모두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은순 전사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부르면 놀러 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예. 급하시다. 자, 지금